공간 범위가 규정되어 진거지요 이건 타도에 비해서 도제 출범이 거의 3사0년 앞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라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남원을 김흥국 또 장수를 반파국으로 기술을 했어요 일본 서기 관련 지명을 썼다는 거죠 일정 기간 의견을 접수하고 제시된 의견은 논란이 있는 해당 지필진을 포함한 편찬위원회 안건으로 부여하여 검증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발간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모두 34권인 이 책의 일부 내용이 식민사관 영향을 받았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조법종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 박형준 전라도 전라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나와계십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명과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전북지역은 남원과 장수, 전남은 해남을 일본 서기에 기술된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야마토 외의 침략 지역인 해남 강진은 침미달에 남원은 김운, 장수를 반파로 기술하였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면. 전라도 천년사 사건 오십칠 쪽에 보면 김우는 남원 지역으로 비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듯 당초 이주관이라는 이 신청 기간 동안에 나온 의견서가 무려 칠십칠 건이나 됩니다. 이래서 전라도를 일본의 땅에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도민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일본 서기에 기술된 지명을 전라도 천년사에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편찬 위원이시잖아요. 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면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 일본 서기라는 것은 그 일본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 고대 한일 관계에서 다양한 명칭이나 지명, 인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건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의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일본 서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임나와 관련된 지역이 일본에 있다.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학계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을 통해서 일본 서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 일본 서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백제 역사의 내용을 일본인들이 주어를 바꿔가면서 쓴 거니까 우리가 철저히 극복을 하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임나 일본부가 아니라 일본은 후대 용어기 때문에 이건 뭔가 바꾼 거다 일단 뭔가 바꿨을까 봤더니 임나백제부다 아~ 이건 백제가 가야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내용을 쓴 것이고 만지역을 장악하가 그 과정의 내용인데 단지 자신들은 일나 지역을 일본에 비적했는데 그게 아니면 식민사학이고, 자기 따르면 은 그대로 그냥 뭐 민족사학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피는 건 이건 어, 도단이고, 어떻게 보면은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이념이나 신념을 강요하는 것 같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일본 서기에서 기술된 지명을 인용했다 라고 해서 식민사관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 예. 좀더 구체적인 이유를 더 설명하시겠다고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는 720년경에 백제가 망한 많은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만들어졌는데 일본 기록이 없다 보니까 백제의 다양한, 백제 삼서로 통칭되는 백제 역사서나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유리한 일본 그 황국사관의 그 구성이 내용을 보여주는 일본 왕실 미화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왜곡과 변조와 어찌 보면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덜어내고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사실이 뭘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건 임나 백제보다 백제가 가야와 마한 영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기문이라든지, 반파라든지, 친미다래라든지 다양한 명칭은 가야 지역의 명칭을 백제가 장악해 간그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야마도웬이 그런 얘기는한번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그 상대편이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뉴스, 사실 왜곡을 통해서 우리 편찬이의 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박 위원장님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일본 서기에 인용했다고 식민사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탕 발림으로 역사를 왜곡하더니 이제는 좀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를 비판적으로 인용한다면서. 그 지명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기념일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장기가 걸리는 현실이고 오길기를 달고 대한민국 영토를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독도가 누구 땅인가 라는 영권전쟁을 보면 그 깊이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4권 139쪽에 예. 나온 내용도 논란이죠. 서기 예. 6세기 영산강 유역에 있던 세력에 대한 음. 얘기도 서로 좀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계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상대편 말씀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역사의 내용, 특히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에 어디 야마토의 지배를 받았다고 썼는지 증거를 대십시오. 지금 얘기한 모든 사실은 다 책임지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길기가 들어오고 지금 3.1절에 우리 역사가 폄훼되는이 현실에 대해서 그 단체는 과연 서명이라도 했습니까? 우리 지필진들은 다 반대 서명을 한 대표학자들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지금 이런 명칭들이나 표현에서 그 학술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데 사탕발림이니 어디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진중함이 없는 논의를 한다는 것은 책임성에 또는 전문성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마한 문제는 결국은 마한이 또는 가야일대가 백제의 영역으로 장악이 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나일본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 백제부로 봤을 땐 백제 용병으로 외병들을 써먹은 겁니다. 그들을 관리했던 소금한 그 관리 기구나 그 관련된 흔적으로서의 내용인데 이 사실은 전혀 도해시하고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봤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그 시민들, 우리 도민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좀 왜곡된 내용을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경계를 해 주기를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그래요. 짧은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역사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도민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로 관리에 대해서도 일본이 중국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데 일본 관리가 전라도 지역에 와서 뭐 영산강이 이쪽의 바닷길을 관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는 분명하게 일본의 땅으로 만들려는 술수가 숨어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자꾸 좀 거슬려지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음, 작게, 정확한, 작게, 내용은, 작게 작게 예, 정확한, 정확한 내용은 짧게짧게 하시죠. 정확한 내용은 차기 선배분 하시고요. 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 항상 그렇게 그렇게 예. 얘기해서 전념을 네. 아니면 어떤 충분히 하십시얘기하는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 네, 그러면 잠시 진정하시고요. 마지막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전라북도가 전자책으로 천년사 내용을 먼저 공개했지요. 오늘 7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전라도 천년사 편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전라도 천년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편찬의 입장만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방송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도민의 생각은 애당초 들어보지도 않으려는 그런 시도고 쌍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서 편찬위의 전면 해체를 주장합니다. 시 도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공개적인 검증 등을 수행할 전면적인 기구 재구성되어 한점 의혹 없이 전라도 천재사가 재탄생돼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 폐기가 우리 도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조 교수님 마지막 발언 정리해 예. 주십시오. 그 방금 말씀하신 분은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라도 천년사는 자랑스러운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그리고 전체 역사를 한꺼번에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세일 건가를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 없이 단지 자신들의 주장과 한두 꼭지가 부응을 안 한다고 해서 식민사학, 식민파리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찌 보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전라도의 모습을 살리는 모습을 해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관기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